네. 지켜도 되는 루틴이 있을까요? 네. 루틴은 옛날 말로 말해서 징크스죠. 예. 징크스는 뭐 흔히 말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, 그걸 이제 징크스라 말하는데요.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은, 저희는 오래전부터 징크스가 있는데, 양력 1일날, 음력 1일날, 우리가 흔히 말해서 초하루라 말합니다. 초하루. 이날을 하지 말아야 할 게 딱 두 가지가 있으십니다. 내가 직접 계란을 깨는 행위. 계란 아시죠? 계란 깨는 행위하고 미역국. 그것만 안 드신다면은 최소한 한 달간 큰 문제 없이 재물 부분이 편안해질 수가 있고요. 이거는 지켜야 할 루틴이라고도 포함되는 거겠죠, 당연히.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있으세요. 우리가 흔히 맨날 갖고 다니는 건 뭐냐면 휴대폰입니다. 휴대폰에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가 사업한다고 사자를 무지하게 많이 넣으시는 분이 계세요.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. 그 기운 자체가 좋은 기운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안 좋고요. 3은 삼신이고 8은 재물입니다. 숫자에 3과 8이 많이 들어가는 그 휴대폰을 만약에 갖고 있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재물이 쌓이게 됩니다. 이게 루틴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지켜야 되지 뭐 마야 되고 뭐 부정하고 뭐 하지 말고 이런 행동이지만 지켜야 될 부분은 뭐냐면 3과 8이 많이 있는 휴대폰을 만약에 내가 갖고 다니게 된다면 재물은 나도 모르게 쌓이게 된다라는 거.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징크스나 루틴은 지키지 말아야 할 거가 맞지만 지켜야 될 부분은 이런 사소한 걸로 인해서도 재물이 불릴 수가 있고 풀릴 수가 있는 겁니다. 또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휴대폰을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검정색 휴대폰 케이스를 착용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세요. 그거보다는 빨간색이나 분홍색. 근데 남자분이 빨간색, 분홍색을 하기에는 너무 좀 부담되잖아요.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섞여있는 빨간색을 넣으시면 돼요. 좀 섞여있는 분홍색. 그리고 케이스를 차고 다닌 상태에 번호까지 3이나 8이 들어있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재물이 술술술 풀리는 거는 1도 아닙니다. 2023년 지켜야 될 루틴, 징크스는 휴대폰에 답이 있고요. 영상 부분은 앞분 돌려보시면 답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벼락대회였습니다. 벼락대회 구독하기는 필수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구독, 좋아요.